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워드프레스 인스턴스를 한번 괴롭혀보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사용자를 시뮬레이션 할 인스턴스의 어, 접속 셸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은 우리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조, 왼쪽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에게 실제 사용자가 접속하는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스프레드시트는 제가 이 접속 접속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레코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자료고요. 일단 우리는 400번의 요청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0명이 접속할 건데. 동시 접속이 1이라는 것은 동시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명 접속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다음 사람 속, 접속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뜻이고 총 얼마나 소요될 거고 그 중에서 뭐 실패는 몇번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선 a, b 요건 이제 에, 아파치 벤치라는 그 프로그램을 서, 실행하겠다는 뜻이고 슬래시 n은 몇 번에 접속을 할 것이냐, 몇 명이 접속할 것이냐인데 우리는 400명이 접속할 겁니다. 마이너스 c, concurrency는 동시 접속을 1, 즉 동시 접속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어. 접속하고자 하는 그 컴퓨터 그 워드프레스의 주소를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데 주의할 거는 뒤에 슬래시를 또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 httpd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컴퓨터의 CPU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르니까 접속이 시작됐고 CPU 점유율은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까 보이지 않았던 이 서버들이 이 상위의 컴퓨터 자원을 갉아먹는 녀석들로 랭킹되기 시작했어요. PHP, Apache 그리고 MySQL까지 그리고 접속이 다 끝났습니다. 접속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싹 물려나고 CPU 점유율은 확 떨어졌죠.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우선 여기에 있는 그... time taken for test라고 되어있는 14.0 블라블라라고 하는 이 숫자가 총 소요 시간입니다. 즉, 400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최선을 다해서 접속한다면 약 14초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failed request라는 것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고 실패가 있다는 것은 서버가 오류를 발생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보내주는 경우가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당 처리 속도라는 부분은 여기 있는 request for second라고 되어있는 바로 이것이 초당 처리 속도인데요. 즉, 1초에 어, 우리의 WordPress 인스턴스는 28번 접속을 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숫자에 따라서 처리량이나 요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자그 다음에 개별 처리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400명이 14초 동안 어,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지만 400명 한명한 한 명이 접속할 때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라는 것도 중요한 정보겠죠. 사람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이상은 자 바로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35.123이라고 하는 저 정보입니다. 저건 이제 총 400번 접속했을 때 각각의 접속들이 뭐 계산해 보면 약 평균값이 35ms라는 뜻인데 자, 밀리세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35 나누기 1000을 하면 0.035가 나오거든요. 35밀리세컨은 0.035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초 단위로 바꿔서 표기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밀리세컨은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컨커런시를 2로 해서 400번 접속하는 건 맞은, 맞는데 2 명씩 접속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마다 CPU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쵸. 컴퓨터 자원이, 예, 탈탈 털리고 있단 얘기죠. 자, 그리고 요 상태를 기록해 봅시다. 자, 우선 우리 동, 요청은 똑같이 400이고, 동시접속은 1이고, 총 소요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13.3%입니다. 자, 제가 %라고 했죠. 세컨즈죠. 예, 초입니다. 초.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없고, 얘도 없었죠. 없고 그리고 초당 처리 속도는 어떤가요? 29.93. 예, 조금 늦어졌네요. 근데 거의 별 차이는 없죠, 이 정도면. 그리고 개별 처리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66ms니까 0.066 정도가 나왔죠.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총 소요 시간은 더 빨라졌어요, 조금 더. 동시 접속이 죄송합니다. 2가 됐으니까. 총 소요 시간은 조금 더 빨라졌는데 음, 개별 처리 속도는 두 배로 느려진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나눠 쓰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는 거죠. 즉 사용자의 사용자 경험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여기 있는 컨커런시를 한10 정도로 올려 볼까요? 즉 동시 접속이 10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컴퓨터의 자원은 뭐,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되고 있고, 자, 총 처리된 속 시간은 동시접속을 10으로 했을 때, 총 소요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13.436,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실패는 0이고, 초당 처리 속도는 29.68, 조금 더 늦어졌어요. 비슷하네요, 그 전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중요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33, 336이 나왔어요. 요건 이제 개별 처리 속도는 0.336초가 어, 된 거죠. 자, 어때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더 증설할 필요는 없어요. 0.03초면 사실 괜찮은 속도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1초도 1초가 넘지 않았으니까 예, 고, 그렇다고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시 접속을 더 늘려서 사용자가 더 많아진 상황을 상상정해 보면 동시 접속을 20으로 바꾸면 자 요청은 400, 총 소요 시간. 총 소요 시간은 역시 13초. 비슷하죠. 그리고 실패는 0이고, 초당 처리 속도는 29.93.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별 처리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 이렇게. 0.668이 나왔죠. 자, 20명까지도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한 50명으로 늘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50명으로 하면 총 소요 시간은? 자, 봅시다. 역시 13초. 그리고 실패도 0. 초당 처리 속도는 29.78. 자, 그리고 개별 처리 속도는 이제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거는 1.6초죠. 자, 1초, 2초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용자가, 동시접속자가 100명이 됐다. 그리고 접속해 보면, 자, 여기에는 400, 그리고 동시접속은 100이라고 하면 총 소요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비슷해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암시하겠죠. 총 소요시간은 비슷하다. 근데 언제까지 비슷한 건 아니에요. 항상 비슷한 건 아닙니다. 자, 초당 처리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29.71초. 29.71번이죠. 그리고 개별 처리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3초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3.336. 자, 그 다음에 2번엔 200을. 200을 한번 해보죠. 컨커런시를 200, 200명이 동시에 접속한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13초로 비슷하죠. 처리 속도가 그리고 실패는 0이고 어, 초당 처리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어, request per sec. 29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0. 아니죠. 6.709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도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어, 요거 접속을 하는 그시 동안 한번 사용자 입장에서도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스트레스를 제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워드프레스로 접속을 할게요. 자, 요 정도로 빨리 떴죠? 뭐, 보시는 것처럼 한 1초 정도 걸렸어요. 자, 제가 접속을 하면 다른 사용자들도 지금 이 워드프레스에 접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접속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1초, 2초, 3초, 4초, 5초, 지금 접속이 계속 한 6초, 예. 6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즉,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실제로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한번 사용자가 접속할 때 6초에서 7초가 걸리는 서비스. 이거 괜찮은 서비스인가요? 아니죠. 괜찮은 서비스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서서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스케일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